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뵙게 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 시간에 뵙게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평가사 시험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시험입니다. 시대 흐름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시험이 나왔는데요. 뭐전 세계적인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소비 효율, 이제 현재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고 그 에너지의 그 사용량이 뭐전 세계적으로 뭐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이 에너지 소모율의 뭐97% 정도가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그런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뭐전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전체 에너지 소모의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거는 그 에너지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더욱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녹색 건축물 보급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관련 일들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서 에너지 평가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국가 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를 확실히 잡으시고 좋은 그 발판을 마련하시면 굉장히 그 유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에너지 평가사의 업무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에너지 평가사의 응시 자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기사 자격증을 이제 소지하신 분들이 해당되겠는데요. 기사 자격증,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의 이제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입니다. 역시 이제 관련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의 에너지 관련 분야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이 있겠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역시 이제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일 겁니다. 직무 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할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분야에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들이 계시죠.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라는 건 역시 이제 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요 분야에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 후에 이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을 때, 4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자, 관련 학과는 이제 3년제 대학이 있죠.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관련 분야에 이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당 관련 직무 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도 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기술 자격 그 직무 분야에서 이제 기술사 자격이 있죠. 기술사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요. 건축사법에 의한 이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바로 이제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을 잘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응시 자격에 따라서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되고, 그 시험은 이제 4개 과목, 아시겠지만 4개 과목에서 40점 이하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60점,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기술사에 해당되시는 분들,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나 이제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그리고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나 이제 발송 배전 기술사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건축 설비 시스템 과목이 면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분들도 건축 이제 환경기획 건축 환경기획 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유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응시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에 대한 개요적인
어떤 법이다라는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법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분야, 어느 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하면 이제 무조건 암기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 관련 과목은 우선 먼저 이제 이해를 동반하지 않으면 설사 이제 암기를 한다고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시더라도 실무에 있어서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생기죠. 우선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어떻게 돼서 만들게 됐는지 이런 조항이 어떻게 제정이 됐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도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아 이런 취지. 내가 법을 만든다 하면 뭐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고 또 물음표를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법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 이해를 충분히 동반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전략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뭐 문장을 전체를 암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역시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 가서 뭐 굉장히 헷갈린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법에 대한 전반적인 목차부터 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6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축법이라는 게 이 건물 에너지 관계 법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우리 관련 법 중에 이제 다섯 가지. 첫 번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그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그다음에 그 밖에 건물 에너지 관련 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건물 에너지 관련 법규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들이 신재생에너지 뭐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증 규칙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침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 네 가지 법이 중요하고요. 그 밖에 기타법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거. 우선 이제 법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방법일 텐데요. 자, 그러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거. 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죠. 저탄소법에 근거를 해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감축하고요. 녹색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이제 근거해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의 그런 보급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녹색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기본법에 해당이 됩니다. 포괄적인 법이죠. 거기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는 녹색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나오죠.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에 대한 이제 에너지의 이제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합리적 효율적 이용에 대한
그런 이제 이용 증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수급 안정에 대한 에너지를 또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범위가 넓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건물 에너지 관계, 에너지 평가사 관련 내용들을 조금 핵심을 좀 끄집어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에너지법이 있죠. 에너지법은 이제 기본적인 법인데요. 역시 이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 에너지에 대한 이제 에너지의 수급에 대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의 정책 계획에 대한 정책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기본 관련법입니다. 기본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 에너지 수급과 정책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담고 있다. 에너지법은. 그래서 에너지법에서 기본 근거한 거기서 부분적으로 에너지용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게 에너지용 합리화법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걸 다루는 게 녹조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나오는데요.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그리고 용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이 건축법은 녹색 건축물의 그런 뼈대를 이루는 게 이제 건축법이겠죠. 건축물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대지와 구조, 설비, 용도. 우리 범위에는 주로 이제 구조와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와 용도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책에도 구조와 설비 부분, 일장 총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그런 규칙들이 기타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규로 포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네 개의 법의 그 문제는 치중이 될 거고요. 지금 과거에 지금 나온 예로 보면, 우선 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그 한 30% 정도 시험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서 한 40% 정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한 20% 정도. 이 세 개 법에서 거의 뭐 문제가 90%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에너지법에서 이제 한 10% 정도. 한 문제가 나왔죠. 한 문제. 기타 법에서 이제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우선, 앞으로는 이제 이 기타 법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의 비중이다라는 아웃라인을 갖고 계시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개념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정도의 개념. 비중을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평가사의 근간이 되는 녹조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그리고 뼈대를 이루는 건축법, 이 두 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는 우리와 에너지 평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에너지법은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급 정책 계획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기타법에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된다는 거 그 정도의 비율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OT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